5월 2일입니다. 벌써 5월달이 됐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차원성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코인을 잘못 사게 되면 어떻게 사기를 당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관성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케이다 여몬드 코인 지금 0.0003달러입니다. 자, 오늘은 이 GPT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매물을 지금 주가가 33% 빠졌죠? 자, 33% 빠졌는데 왜 빠졌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요. 아까제 25%대에서 주가가 밀리기 시작을 했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쭉쭉쭉 지금 밀리죠. 그죠? 이 민계 누가 밀었냐? 제가 밀은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사기인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0.000328이죠. 제가 여기 310에다가 매도 물량을 걸게요. 여기 310. 자, 310에다가 걸고, 그 다음에 2436주입니다. 2436주면, 자, 310이면은요, 310이면은 지금 2만 8천주 정도 지금 물량이 걸려져 있어요. 자, 체결이 돼야 됩니다. 그죠? 체결이 돼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지금 310입니다. 제가 매도를 걸면, 자, 여기 2436주죠. 여기서 한 주도 아마 체결이 안될 거예요. 자, 여기 시장가로 지금 310에다가 걸겠습니다. 자, 2436주죠. 체결 한 주도 안 됐죠. 그죠? 여기 호가창 다 어디 갔습니까? 매도 물량. 이런 거예요. 이게 사기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매도 물량 취소했습니다. 이건 뭐야? 아, 취소 물량 들어갔네요. 자, 여기 309입니다. 자, 아까 제 310에다가 제가 던졌죠? 여기 310. 자, 여기, 자, 303에다가 던질게요. 303. 자, 여기 0.303입니다. 최대 물량 2412주예요. 자, 2436주입니다. 2436주.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303이에요. 303이면 지금 2만 6천주 정도가 매수 대기 물량입니다. 그죠? 100% 체결돼야 돼요. 자, 2436조 303. 체결됐나요? 체결 하나도 안 됐죠. 그죠? 그러면서 호가창만 지금 내려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게 장난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사기치는 겁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이 GPT를 관리하는 MM팀이 매도 물량을 체결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아까 제303 호가창이 여기 있었잖아요. 호가창이. 던지면 체결이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체결이 안 되잖아. 2436조. 그럼 여기에 매수 대기 물량은 다 뭐다? 허수다. 호가창에 매수 물량 걸려져만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던지면 컴퓨터로 전부 다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 양으로 던져버리면 호가창만 내려갈 뿐이지 체결은 한 주도 안 된다. 이게 사기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들어가서, 자, 여기 뭐, 자, 2436주 매도 걸었는데 한 주도 체결 안 됐잖아요, 여기. 이게 사기입니다, 이게. 이 시장이, 자, 다시 272주로 걸게요. 272주. 자, 279, 279. 자, 5만 주 걸려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4만 주, 5만 주 걸려져 있죠. 자, 보세요. 279. 호가창만 지금 잔뜩 내려갔어요. 그죠? 체결됐나요? 한 주도 체결 안 됐잖아요, 지금. 278, 279인데도 체결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100% 사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상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와서 사기당하는 이유가 바로 저거예요. 저 MM팀이 다 장난치는 거다. 그러니까 전부 다 사기치는 거죠. 호가창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열심히, 지금 자그마치 38% 빠졌어요, 38%.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지금 물량을 지금 요거하고 요거 제가 던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눈으로 보여드리려고. 지금 10%가 더 빠진 거거든요. 근데 한 주도 체결이 안 되잖아요, 지금. 한 주도 체결 안 되는 거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이런 게 사기입니다. 자, 다시 취소하고. 자, 여기 한 주도 체결 안 됐어요, 그죠? 제가 아예 그냥 하한가에다가 던질게요, 하한가에다가. 0.02. 어차피 체결 안될 거니까. 체결될 수도 있어요. 자, 0.02입니다. 네. 하한가에다가 던지니까 체결되는 거 보이죠? 이거 보세요, 이거. 자, 580주 남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던지니까 여기 1836주 체결됐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시장이 얼마나 사기꾼 시장인가, 자, 이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물량을 던지는 거예요. 0.001로 던질게요. 여기 0.001. 자, 0.001입니다. 또 체결 안 되죠? 그죠? 체결 안 됐어요. 한 주도 체결 안 됐죠? 그죠? 자, 137. 자, 100%입니다. 137이에요. 137 여기입니다. 체결 하나도 안 됐죠. 그죠? 137. 그죠? 체결 한 주도 안돼 있습니다. 자, 한 주도 체결 안 됐죠. 자, 호가창에는 매수 대기 물량이 걸려져 있는데, 여기 호가창에 매수 대기 물량이 걸려져 있잖아요. 136에. 135. 그럼 이거 전부 다 사기인가요? 사기죠. 자, 던지면 이게 숫자상으로만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보이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GPT를 운영하는 MM팀이 물량을 던지면 체결하지 마라라고 신호를 넣은 거예요. 여기 호가창 주문창이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호가창에 들어와 있는 물량은 전부 다 뭐다? MM팀이 임의적으로 수량을 넣은 거예요. 수량을 넣은 건데, 체결이 실질적으로 들어오면, 매도 물량이 걸리면 체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안 드리겠다는 거지. 그리고서 앉아서 지금 장난치는 거. 이거 전부 다 사기입니다, 이게. 자, 0.0001, 0.001로 던질게요. 자, 0.00, 1입니다. 아니, 0.01. 자, 몇 주인가요? 580주. 아, 1 조금 체결된 것 같아요. 마이너스 76%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76%. 그러니까 체결되네요. 여기 580주. 그죠? 이런 게 여러분들 사기입니다. 이런 게.
자그마치 이게 몇 프로 빠진 거예요, 지금? 25%에서 지금 50%를 던지니까, 50%로 던지니까 체결되잖아요, 50%로. 아예 그냥 하한가로 그냥. 이거 보십시오. 자, 이런 거에 여러분들 사기당하시면 전 재산 다 날라갑니다. 그죠?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얼마인가요? 200달러니까 26만 원 날라갔네요. 자, 교육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26만 원을 희생을 시켜가면서 26만 원이면은요, 26만 원이면 지금 이 K다이아몬드 코인이 몇 주입니까? 26만 원 나누기 0.45, 아 0.3원, 86만 주네요. 86만 주를 할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눈으로 보셨죠? 지금 완전 사기라는 거, 그죠? 마이너스 70%를 떨어뜨려야 마이너스 50%를 떨어뜨리고 나니까 체결되는 거. 거의 뭐 하한가에다가. 자, 이 새끼들이 사기꾼이에요, 이 새끼들이. 이게 컴퓨터로 다 조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도 물량을 던지거나 이러면 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아까도 보셨잖아요, 그죠? 호가창이 이만큼이 있는데 여기다가 던지니까 쭈루룩 내려와가지고 한 주도 체결 안 되는 거 지금 보셨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70%로 던져라. 던지니까 그나마 체결되는 거. 게임 끝난 거지. 100% 사기죠, 이게. 말이 70%지. 여러분들 전재산의 70%가 지금 날아간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런 사기꾼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지천에 깔려 있다. 자,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절대 이 시장이, 저 GPT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유명해진 코인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루아침에 인공지능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AI 이렇게 해서 전 세계 거래소에 어마어마하게 홍보를 때려버리고, 그냥 전 세계에 그냥 일주일 사이에 확 퍼져버린 거잖아요. 그리고서 어떻게 됐다? 다 사기 쳐먹었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언론 플레이. 저희는 언론 플레이 한 번도 한적 없잖아요. 안 하잖아요. 왜? 언론 플레이 하려고 그러면 저 광고비가 돈이 얼마입니까? 무슨 수로 저 돈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광고비 드린 것만큼 가상암호화폐로 찍어서 10배 이상 돈 받고 팔아야, 그래야 이득금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100% 사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절대 이 시장에서 성공을 할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그러면 진정성이 있는 코인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됩니다. 오너가 사기를 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진정성을 보시고서 여기 숫자 백날 여기 왔다 갔다 해봐요. 여러분들 아까도 보셨잖아요. 체결 안 되는 거, 체결 안 되는 거 지금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마이너스 70%를 떨어뜨리기까지 누가 떨어뜨렸다? 제가 20만 원 갖고 떨어뜨린 거예요. 지금 20만 원 갖고. 20만 원 손실 보면서. 여러분들 인생 나락 가지 마시라. 전부 다 사기입니다.